오케이. 그래서 신혜리 통문장. 자, 예전에 우진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이게 더 힘들어요? 비슷하죠? 큰 차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드 셔플 안 걸려있네요. 자, 그래서 통문장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당연히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읽기 연습하거나 단어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유튜브 해설에서 알려드렸던 것들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있는지.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해 줬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테리,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뭔데? 말하. 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신데? 하다신데, 하다시 앞에 뭐가 있으면? 투가 있으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네 가지 뜻은 뭔데? 말하, 말하기, 하여, 말하기 위한, 말, 해서. 그래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는데, 여기 앞에 do you like가 이런 뜻이니까 이네 가지 뜻 중에 당연히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쓰였을 때 하다시가 to를 붙여서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물어본 거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암만 길어봤자 영어로 이게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구조냐?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 무슨 시로 바뀌었다고 하냐면 이름시 명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동사가 to를 붙여서 명사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to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이 문장에서 꼭 알아두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Stories 하는 것을. 다음 문장도 비슷하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이번에는 쓰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죠. Write도 똑같죠. Write의 뜻이 뭐인 무슨 신데? 한 뜻의 무슨 신데? 그 앞에 뭘 붙이면? 몇 가지 뜻 중에서 네 가지. 말 쓰는 거, 쓰기 위하여, 쓰기 위한, 써서. 뭐라고요? 써서. 뭐뭐 해서가 좀 어렵네요. 학생들한테. 써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뜻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너또 그거 좋아하니? 너 그거 좋아하니? 너 그거 좋아하니? 두번 물어본 거예요. 하다시가 to 붙여서 것 이름시 명사가 되었다. 다음 문장. 그렇죠.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된의 뜻이 세 가지 뭐가 있는데?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서는 앞에서, 자, 얘가 이셋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된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셋 중에 무슨 뜻인지 결정되는 거라 그랬어요. 앞에서 너 얘기하는 거 좋아해, 쓰는 거 좋아해, 한 다음에 작가가 되는 걸 꿈꿔보라고 했으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건이 뜻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나게 긴거 대신 왔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렇다면 이란 말로 우리말로 이말 대신 왔다 했어. 만약 네가 이야기를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보세요를 줄여놓은 거라 그랬죠.
그게 영어로 뭐였더라? 만약 네가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 스토리를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을 영어로 표현하면 자, 만약 뭐뭐라면이 뭐였더라? if. 그래서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if 누가 you가 뭐 한다면 like 한다면 됐습니까? 무엇을 to tell and write to는 생략해도 돼. to 여기 있기 때문에 write stories를 then으로 줄여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이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원래 표현은 뭔데? If you like to tell and write 뭐로 줄여놨다? then으로 줄여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become은 무슨 뜻인데? 되다인데 또 무슨 시인데? 또 하다시대. 그놈의 문제 하다시. 하다시 뒤에 뭘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뭐하고 뭐 중에서? 중에서 여기선 당연히 뭐가 제일 잘 어울리고? 시 어울리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그걸 꿈꿔보란 말이죠. 작가가 되는 것. 됐습니까? 어? ing 붙여도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네? 이름시 명사로 바뀌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then은 뭐 대시 왔고 그 뜻이 뭐다? 만약 네가 스토리를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뭐 한다면? 좋아한다면. If you like가 중요해. 여기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if에 대한 얘기야. If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만약 you가 like 한다면 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 네가 먹는다면 if you eat 이런 식으로 쓰는 if예요. 됐습니까? 그거 then으로 줄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 문장. She came like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자, 여기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뭔데 요거 붙여갖고 뭐 됐다 아까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대신 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먼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자, 그렇게 하는 것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무엇을 좋아했니? J.K. 롤링 뭐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어. 안만 길어봤자 그래 그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자, 요게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J.K. 롤링이 너다? 좋아했다. 자, 세 가지.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do, does, did, 그 다음에 양념시, will, should, may, can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묻겠어? 왓 여기 있던 디드가 일로 왔고 그 다음에 뒤에 JK 롤링 나오고 왓 디드 JK 롤링 디드가 빠져나간 됐습니까? JK 롤링 안만 길어봤자 여자니까 그래서 그녀가 뭐 좋아했었니? What did she like? JK 롤링이 뭐 좋아했었니? JK 롤링 like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K 롤링이 뭘 좋아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do so는 뭐 대시고 왔다 그랬어요?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뭔데? 그래,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And 그렇죠. 뭐 대신 왔다고요? To tell and write stories를 to do so로 줄여놓은 거야. 왜 그렇게 줄였을 수가 있냐? To tell and write stories를 to do so라고 바꿔놨는데 왜 그러냐? Tell 무슨 시? 어? Write 무슨 시? Do 무슨 시 대장? 그러니까 얘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중에 중학생이 곧 되죠. 세리가 중학생이 되면 이런 둘을 보고 대동사라고 해요. 대동사. 자, J.K. 롤링을 she로 바꾸는 걸 보고는 대명사라고 해요. 명사 대신 왔다고 해서. 명사가 무슨 씨라고 그러죠, 선생님은? 그렇죠. 이름 씨를 명사라고 하죠. 선생님은 동사를 선생님은 무슨 씨라 하죠? 하다 씨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앞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그게 같다라는 걸 해리가 알고 있어야 돼. 다음 문장입니다. What did J.K. Rowling like? She liked to do so. She liked to tell and write stories. 다음 문장.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그렇죠. What did J.K. Rowling write?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do, does, did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 중에 그 중에 뭐가 들어있다? 이 안에 did가 숨어 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있죠?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해리는 중학교 가서 문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단어만 열심히 하고 읽기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이제. 됐습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Very good.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얘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뭐 얘에 대한 얘기는 반복하고 있고. 됐습니까? 뭐 이것도 살짝 얘기했고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하고 뭐, 언제라고 묻는 말, 또, 그렇죠. 뭐뭐 때, 뭐뭐 할 때. 됐습니까? 여기서는 뒤에 she was young의 뜻은 뭐다? 그녀가 어렸었다. 줘. 그녀가 어렸었다면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when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그녀가 어렸을 때? 언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줬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when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언제 말해줬는데?라고 물어볼 때 영어로 할땐또 when으로 when. Did she tell?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얘기했으니. Did she tell은 뭐 하는 말? 묻는 말, 묻지 않는 말. 뭐가 튀어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en은 뭐뭐 때가 아니고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엔 언제 뒤에 묻는 말이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에 대한 얘기. 얘는 뭐의 무슨 형태다? 그렇죠. 여기서는 she니까 뭐의 과거형? is의 과거형. 그녀가 젊은 게 언제 일이야? 현재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지금은 나이가 많단 말이야. 50대, 60대 됐단 말이야. 젊었던 건 옛날 얘기죠. 그래서 is의 과거형. 됐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얘기했으니까 이 행동, 얘기해준 것도 언제 일이라 해야 돼? 현재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이 told라는 행동 했던 것도 과거죠. 그래서 뭐 속에 뭐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과거형이 사용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렇죠. And she wrote them down.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했었죠. 이게 뭐 대신 왔다? 그것들을 적어뒀대. 그것들 적어둔 게 뭐가? 앞 이거는 앞에 나온 거 뭐 대신 온 거야? 뭘 적어뒀을까? 그 뭐 이거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어쨌든 여러 개니까 더 스토 리즈 대신 어디다 했어? 그 이야기들을 뭐 해뒀다? 적어뒀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해줬던 이야기들? 시스터와 프렌즈를 위해서 해줬던 이야기들. 어 뭐? 프린트 신청 인지한다고? 어, 딱 반 맞아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했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된다? 그렇지. 무엇을 써두었니? 하면 되니까 What did What did 자 여기에 did가 나와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오죠. 그러면 did 뒤엔 뭐가 나와야 돼? 그래. What did she write? 됐습니까? 그녀가 뭘 써뒀나요? 했더니 she wrote the stories down. 이야기들을 써뒀다. 누구한테 tell 했던 걸 write까지 해놨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우야, 너 다음 수업 어디 가야 될 때 있다며? 네. 어, 아직 덜 끝났어? 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근우야, 어디까지 했어? 패드는 다 했어? 네, 패드는 다 했는데. 어, 그 책은 그럼 일단 두고 가봐. 그래서. 그렇죠.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잠깐만 기다려줘. 자, 여기서는 뭐 했냐? 이 대답. 자, 이건 잠깐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잘 가. 그렇지. What자, 그래서 이게 문장이잖아, 그치?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그거 써. 다. 네가 고른 답을. 빈칸 채우기는. 4번에 choose to를 검색해보고 검색할 줄 알지? 예. choose to를 검색해보고 무슨 뜻인지 choose가 무슨 뜻인지 또 하고 choose to가 무슨 뜻인지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she's는 뭐의 줄임말이니까 she is의 줄임말이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 뭐다?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다? 잠깐 고민하고 계시고요. 너는 몇 번 숙제라고? 20번 숙제요. 20번. 어? 너 2반 아니야? 2반. 읽기 연습 1:1인데? 20번은? 쉬 이즈네? She is를 가지고 묻는 느낌 들게 만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A famous writer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She is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뭐가 있어요? 누가 뭐뭐 하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그 문제를 그대로 내면 될까? Will, can,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도 해도 된다, may. 이런 것도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오는 거. 이런 거 있지. 이 중에 뭐야? 그래. 그러면 a famous wri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래. She is를 묻는 말 만들면 되고 a famous writer는 유명한 작가. 무엇 유명한 작가. 그래서 그녀가 뭐 하는 사람인지 현재 뭐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she? 라고 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하는 모습 같아? Play 하는 모습 같아. 그렇지? Play with a doll. 자, 전체적으로 잘 했고요. 일단 이거 찍어서 보내줘.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업 묻는 거예요. 직업 묻는 거. 됐습니까?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뭐 하는 사람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 오. 워즈는 뭐에 무슨 형? M과 is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혜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설명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오케이. 몇 번 얘기해줬던 것들은 응용해서 다음번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